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목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그 영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러분도 뭐 이 지역 사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백제시대에는 백가구가 넘게 살았다 해서 백월이라고 불렀잖아요. 원래 이름이 영월이 아니라 백월이라고 부른 거 아시죠? 그러다 이제 고려 태조에 오면서 영월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되죠. 그 백가구가 넘도록 사는 지역이라고 하는 백월 이름이 누구나 들어와서 살면 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영월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들어와서 살면 안녕영자를 쓰지 않습니까? 편안할 영자, 안녕영자를 써서 영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 자체가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와서 살면 다 편안하다, 복되다, 행복하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다 지금 복되고 행복하신 거죠? 사실 이런 강연의 제목이 필요가 없는 동네 같아요. 어쨌건 이렇게 아름다운 곳, 제가 영월이라는 지역에 오고 보니까 아,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근심 걱정이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네?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사는 지역, 환경, 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느 환경에 놓여지느냐. 요즘에 이제 그 인간의 그 DNA라고 하는 그 유전자, 그 DNA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후성 유전학이 요즘 굉장히 많이 널리 그 공부도 하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 자체가 운명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주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후성유전학은 얼마든지 자기의 유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DNA를 바꿀 수 있다. 그게 후성유전학이거든요. 그가 어떤 환경에 놓여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말하자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고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자기 운명을 자기가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운명이라고 하는 건 결정된 게 아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대로 사라진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뒤집을 수 있고 변경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지금 보세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자, 우리가 사는 삶 자체는 편안해졌고 그리고 풍족해졌고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보세요. 의술이 발달한 것만큼 건강도 허락되죠. 뭐 건강이 허락되다 보니까 오래 살죠.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만족하게 사는데 그런데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화했는데 우리의 감정, 그렇죠? 인간이 가지는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생각 이것은 진화하고 그만큼 발전했는가? 물론 진화하고 발전했죠. 요즘 특히 유튜브라고 하는 세상이 열려서 유튜브의 모든 것이 거의가 다 공짜로 제공이 돼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다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뭐 하나 배우려면 기타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다 학원에 가서 돈 주고 내야 됐잖아요. 배워야 됐잖아요. 요리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다 학원에 가 배워야 됐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스승님들이 뭐든지 다 알려줄게. 숨김없이 다 보여줄게.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하게 사는 거, 좋게 사는 거 이런 것들도 함께 공유하다 보니 우리의 의식 수준도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이 시대가 월등히 발전한 것만큼 진화해 갔느냐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고민인 거예요. 그렇죠? 자식의 문제, 예, 그리고 또 부부 사이의 갈등,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민이고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이든 그곳이 어디이건 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화풀이 하는 건 쉬운데
원한을 푸는 것은 쉽지 않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하고. 예. 화풀이 대상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한테 하죠. 가까운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는데 요즘은 사실 가까운 사람한테 화풀이 하지도 않아요. 먼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도 화풀이 하죠. 그렇죠? 아무하고나 멱살 잡죠. 아무하고나 막 그 싸우죠. 아무한테나 욕하죠. 화풀이, 분풀이를 아무데나 해요. 그러나 어쨌건 화풀이와 분풀이는 좀 가까운 관계예요. 사실 어떤 면에 푼다라고 하는 거니까 푸는 건 좋은 거죠. 뭉쳐있는 것보다. 푸니까 좋잖아요. 근데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화풀이 때문에 당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화상 입죠. 그렇죠? 가까운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가까운 관계, 부모 자식 사이, 부부 사이, 친인척, 친구 이런 사이에서는 이 화풀이나 분풀이 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왜 화풀이, 분풀이 할 일이 생길까? 여러분 생각할 때. 사실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수도 없이 들어봤을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상대에 대한 기대감. 근데 그 기대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집착하는 마음에서 나오죠. 내가 뭔가 상대에 집착을 하니까 기대감을 가지게 돼.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넌 내게 이런 아들이면 좋겠어. 넌 내게 이런 딸이면 좋겠어. 또 그리고 네가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그리고 말을 좀 잘 듣는 사람이면 좋겠어. 네가 좀 더 부지런하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뭐 이렇게 뭐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어쩌면 좋겠어, 좋겠어 많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네. 근데 반대로 자식도 부모한테 기대감이 있어요. 집착을 하게 돼요. 부모가, 내 부모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내 부모가 이해심이 좀 많으면 좋겠다.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다. 학력이 좀 높은 부모면 좋겠다. 이렇게 자식이 또 부모한테 바람사항, 기대사항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집착에서 나오고, 그래서 집착하면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면 집착하게 되거든요.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하는 이 바람이나 기대감이 관계를 망가뜨리죠. 그죠? 기대 망가뜨리고 이것이 심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되죠. 원망이 더 심해질 때 생기는 게 원한이에요. 기대감이 집착, 집착이 기대감으로, 바라는 마음이 원망으로, 원망이 원한으로. 그래서 부모 자식 사이에 원망하던 마음이 켜켜로 가다 보면, 첩첩산중처럼 가다 보면 원한을 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자기가 뭐 저항도 하고 싫어도 하고 미워도 하고 뭐 그런 정도의 마음에서 습관처럼 반복이 되면은 원망하는 마음이 원한으로 번져가는데, 그럴 때 사람이 살기를 느끼죠. 살기를 느끼기도 한다는 말은 상대를 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표현하여 행동으로 하기도 하지만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하기도 하죠.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거. 네. 오래전에 제가 봤던 자료인데요. 그 자료에 보니까 대학생 수백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대학생들 설문조사를 했지만 대학생의 문제만인지 여러분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하여간 수백 명의 대학생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존감 도둑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너의 자존감을 훔쳐가는 사람, 너의 자존감을 빼앗는 사람, 자존감 도둑이라 그런대요. 그 자존감 도둑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학생 중에 83%가 그렇다고 대답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자존감 도둑의 1위가 엄마로 나왔어요. 자기 자존감을, 대학생들에게 자기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자기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내 자존감을 빼앗아가고 훔쳐가는 사람의 1위가 엄마예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제 엄마, 아버지 합쳐갖고 1위예요. 근데 엄마에 대한 게 훨씬 많아요. 왜냐면 아버지는 눈 뜨면 나가니까. 그리고 자식이 이러든 저러든 별로 관심 없는 아버지가 워낙 많아요. 그렇죠? 요즘은 안 그러시지만 예전에 어른들의 경우는 자식은 그저
집사람이 키우는 거야, 아내가 키우는 거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그 프로테이지에서 조금 빠져나갔을 뿐이에요. 아마 아버지가 키웠다고 하면 아버지가 1등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엄마 아버지가 1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대학이니까 동기생, 대학 동기, 동기가 2위예요. 동기가 자기 자존감을 건드리는. 그 다음에 절친, 가장 친한 친구가 3위예요. 예. 그리고 동료와 선후배 관계가 자기 자존감을 도둑질해가는 4위예요. 여기에 형제와 자매, 친척 비율도 다 들어가요. 결국 뭐냐면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는 사람이 그 자존감을 훔쳐가고 그 자존감을 가장 상하게 하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말,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말로서는 어떤 것이 상처를 주느냐 했더니 1위가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게 1위가 나왔어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에게 이런 말 써보신 적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가 살부터 좀 빼라.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2위가 나왔어요. 세 번째가 야 아무개 좀 봐라. 이렇게 비교하는 거. 걔를 좀 봐. 너하고 좀 비교해봐. 이런 말. 그 다음 네 번째가 생각 좀 하고 말해라. 그냥 하지 말고 이거 그냥 매달고 있지 말고 생각 좀 하고 말해. 이 말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한대요. 그 다음에 넌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이런 말.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나 되니까 네 꼴 보고 산다. 그리고 너는 장점을 눈 씻고 볼래야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이런 말. 그리고 너 뭐가 되려고 그래? 혹시 이 중에 단 한마디 하나라도 내가 자식에게 써본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죠? 자신 있게 손 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화가 풀려요. 네. 왜냐 이 화면을 그 자식들이 보고 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정직하게 양심 있게 손 드네? 예, 네, 이럴 수 있잖아. 한 번이라도 써보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대처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럼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랬더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냐 그랬더니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요. 요건 도인 수준이에요. 너는 말해라. 난 한기로 들어왔지 한기로 나간다. 그게 자기 사는 방법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무방비로 당해요. 요게 2위예요. 무방비로 당한다는 게. 방법을 모르겠대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을 피해요. 되도록이면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고 안 만난대.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역으로 되받아친대요. 너 살 좀 빼라 그러면 엄마나 잘해. 엄마부터 살 빼. 뭐라든지 이렇게 되받아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5위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상처 입어. 제발 그만해. 라고 말한대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비일비재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일어나는 일이고요. 영월이라고 해서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들어와 살면 편안한 곳이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아도 인간이 이런 일은 겪고 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폭발하는 화산은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이 땅 밑에서 마그마가 막 끌어올라서 마그마가 끌어올라서 폭발하는 건 누구도 못 말려요. 그것처럼 분노가 마그마 끌어오르듯이 밑에서 끌어올라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이미 그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물인지 불인지 구별 못해서 물불 안 가린다 그러죠. 물불을 안 가리게 해요. 그래서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하고 너울이 저어오듯이 파도 쳐와서 확 덮쳐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 참지 못하고 보따리를 다 풀어놓으면 본인 먼저 상하고 주변 다 상하죠. 화산 폭발해 보세요. 일본에서 화산 폭발하는 게 우리 이 저기 뭐 독도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그 재가 다 날아오잖아요.
한 사람이 화산 폭발하듯이 화풀이하고 분풀이를 하면은요, 가족한테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다니는 직장,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다 주게 돼요. 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화가 끓어오르면 남한테까지 해도 주지만 중화상을 입게 되죠. 노여움이 하늘을 찔러오르고 우라통이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이 감정의 고삐를 다잡는다고 하는 것은 어지간히 수행하지 않고 어지간히 기도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네. 우리 말에서 살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살풀이, 살은 흉사를 미리 예방한다고 해서 살풀이 하는 거잖아요. 살풀이 하잖아요. 살풀이 춤도 있잖아요. 그죠? 살풀이라고 하는 건 미리 예방하는 거거든요. 흉사를 미리 예방하는 거. 근데 보세요. 화풀이나 감정풀이나 분풀이 같은 것은 살풀이 하듯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풀이는 뭐예요? 미리 예방하는 거잖아요. 미리 액을, 액 다가올 걸 미리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화풀이나 분풀이나 이 감정풀이는 앞뒤 구별하지 않고 확 쏟아내고 내지르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감정이든 저주하는 감정이든 이것이 폭발하기는 쉬워요. 폭발하기는 쉬운데 다스리거나 거두어서 잠재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끝에. 이게 거두어들이고 잠재울 수 있으면 정말 인생 살기는 훨씬 쉽죠. 왜?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나의 우주가 타인의 우주를 이래라 저래라 내 자식이라 해도 너 이러면 좋겠어, 너 저러면 좋겠어, 착하면 좋겠어, 말 잘 들으면 좋겠어, 책임지면 좋겠어라고 하는 건 외부에 있는 타인의 우주예요. 다른 사람의 우주는 나의 우주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치가 그래요. 오직 나의 우주만이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우주는 건드릴 수도 없거니와 바꿀 수 없어.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영향 주는 것도 그가 영향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도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이게 화를 푼다는 거, 이거는 쉬운데 맺힌 것을 푸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원한을 풀기는 어려운 거예요. 원한이라고 하는 건 맺히잖아요. 우리나라 뭐죠? 그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맞나요?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이런 가사 있죠. 저 박수 치자고 이게 한 거 아닌데.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그냥 법문이에요. 그대로. 그죠? 그래서 원한이 맺혀버리면 화는 막 풀어내기가 쉬워. 막 내지르면 되니까. 누가 다치든지 말든지 소리 벅벅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쵸? 화는 풀어버리고 분노는 풀어버리는데 원한은 맺히는 것이어서 이게 풀기가 어려워. 그래서 원한은 맺히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맺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 원한 맺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게 한 생을 사는 데 과제예요. 그냥 이게. 예. 자, 그래서 원한을 맺지 않으려면 내 안에 독이 들어와도 그 독을 녹일 수 있는 깊은 내공이 내 안에 쌓여야 돼. 우리 불가에서는 관세음 보사님을 청경존이라 그래요.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읽으면 청경존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목이 푸른 관세음 보살님이시다. 그러면요, 독사의 독을 마셔버리는 바람에 대신 중생을 대신해서 독사의 독을 마셔버리는 바람에 그 독에 피해를 입은 게 목이 푸릇해지며 독기가 서린 정도로 그렇게 이제 독을 빨아마셨다. 그런 관세음 보살이시다. 중생을 위해서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근데 어쨌건 분노와 원하는 모두 독성을 가지거든요. 그렇죠? 다 독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극물의 일종인 청산가리, 독가스 이런 거 전부 화학 물질들이 전부 독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이 독이라고 구별지을 수 있는 이름은 없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간이 무엇인가가 들어갔을 때 간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으면 독이 아니고 감당할 수 없으면 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량이 어떠냐에 따라 독이 약도 되고 약이 독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 우리 몸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비타민 A, 비타민 A를 꼭 먹어라 이러는데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하면 죽잖아요. 과다 복용함. 약인데 과다 복용하면 죽어요. 독이 있으니까. 근데 보거독, 보거의 독이 유명하죠. 보거의 독이 청산가리의 독보다 850배 독하대요. 850배. 네. 그런데 그 보거독을 적당량을 써서 뭘 만드나요? 진통제 만들잖아요. 또 미용에 좋다는 보톡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해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본 적은 없지만 보톡스라는 말은 들어봤죠. 미용에 굉장히 그게 좋대요. 젊게 만들어주나 봐요. 미용에 좋다는 보톡스에 들어가는 특별한 균주가 있는데 그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보톡스에 들어가는 특별한 그 균주에서 뽑아낸 독소, 그 독소를 극미량 이용을 해서 미용에 쓴대요. 그러니까 보톡스를 쓴다는 것은 엄청나게 지독한 독, 독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 인류에 존재하는 독 중에 가장 극독이래요. 그 보톡스에 들어가는 독이. 근데 보세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독을 쓰는 거예요. 예?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이 이치를 알면 화 풀고 원한 맺고 이 모든 것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독을 잘 쓰면 약도 되고 약을 잘 쓰면 독이,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잖아요. 불교 경전에 법화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변독 위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변독, 독을 변해서, 독을 바꾸어서 위약, 약으로 삼는다. 예, 변독 위약. 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독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고통과 번뇌가 다 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번뇌,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독으로 표현한 거예요. 약이라고 하는 건 공덕과 이익을 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독과 약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지만 뛰어난 명의는 독으로 약을 만들고 또 만 가지 병을 고치기도 해요. 마음병까지도 고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그러면 고통의 독이 막 오면 변독위약이야. 한번 해보실까요? 변독위약이야. 나는 독을 바꾸어서 약으로 삼을 거야. 약으로 삼을 거야. 그렇죠? 독을 바꾸어서 약으로 삼을 수 있는 변독위약. 이것을 마음에 자기의 도구로 하나 지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의 거대한 원한의 덩어리라는 독을 약으로 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가까운 사이에서 주고받는 감정적인 문제들을 독으로만 받아치지 말고 약으로 변화시키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다른 데 와서 강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음도 음식처럼 먹는 거예요. 음식 먹듯이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잘 먹어라. 마음 먹기 달렸다. 네 마음 먹기 달렸어 라는 말 쓰죠. 그래서 마음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음식 먹듯이 먹어야 돼요. 과식해서도 안 되고 부족하게 먹어도 안 돼요. 부족하게 먹으면 영양 부족, 영양 실조가 되고 과하게 먹으면 과식으로 또 몸에 독이 쌓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몸 안에 독소가 쌓이면 활성산소가 쌓인다 그러잖아요. 활성산소가 독소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독소로 쌓이면 어떻게 되나? 자기 몸을 공격하잖아요. 본인의 몸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자기 몸 안에 독성이 빠져나가도록 산화되어진 물질이 산성화된 물질이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걸어라 운동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을 가진 마음이 꽉 뭉쳐있으면 몸 안에 독성이 더 강하게 몸 안에 자리하겠죠. 그래서 내가 릴렉스하고 명상하고 몸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이해심도 깊어지고 이러면 훨씬 더 몸 안에 그런 활성산소가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몸에 독성물질이 빠져나가니까, 원한 맺힌 마음도 빠져나가니까, 분해가 되니까 훨씬 몸이 건강하고 편안해진다는 거죠. 어쨌거나 마음도 음식 먹듯이 먹는 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서 마음 먹기 달렸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약으로 만들 수 있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감정적인 작은 문제, 아까 이야기한 거,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엄마가 야 살 좀 빼라, 이 말이 기분 나빠서 금방 택 무너지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감정적인 작은 문제들로 균형을 잃고 금방 쓰러지고 흔들린다.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 금방 원한 맺죠? 원망감 생기죠? 화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감정적으로 작은 말 한마디에 틱 쓰러지는 거야. 근데 반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문제, 거대한 고통.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고통이 뭐가 있을까? 자식 죽는 것만큼 그런 고통, 큰 고통 없죠. 너무나 큰 문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게 되면, 그 고통이 내 앞에 다가오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영혼의 삶으로 인도되기도 해. 고통이 사람을 탈바꿈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은 사람을 바꿔주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고통 겪으면 사람 된다. 그런 말도 듣죠? 그래서 온실에서 포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그 철딱선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대로 온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철이 없다 그러잖아요. 남 시정 살피지 못한단 말 하죠. 고통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남의 사정을 잘 안다네. 내가 겪어봤으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쪽배 돛담배에는 우리가 원하는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없어요. 그와 같이 감정, 한마디 말, 별것 아닌 말,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주고받는 말들,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지, 했던 말 또 하지, 요런 거 작게 건드리는, 터치하는 그때그때의 감정적인 말, 요거는 쪽배 돛담배에 담는 정도의 용량밖에 아니다. 근데 그런 말 한마디에 틱틱 쓰러지는 거, 그것으로부터 진화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존재, 여기에 멈추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거기서 서성거릴 수는 없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커다란 문제, 엄청난 사건, 엄청난 고통은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탈바꿈한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우리가 관용이라고 하는 말 쓰죠. 관용을 베푼다. 자, 관용을 선량하고 착한 사람한테 관용 베풀 일이 있나요? 없죠. 스승한테 우리가 관용을 베푸나요? 아니죠. 관용은 어떤 사람한테 베푸나요? 관용은 원한 맺은 사람, 원망감이 있는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한과 원망이 있는 적대감을 가진 사람한테서 배울 수 있는 미덕이에요. 유일하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미덕을 갖는다. 이것은 내가 큰 고통과 큰 어려움을 겪어봤을 때 내가 관용이라고 하는 그 심성, 그 미덕을 익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점과 나의 단점 하나를 아는 것이 남의 단점 천 개를 아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단점 천 개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맨날 그렇지? 너는 맨날 실패하지? 이렇게 남의 거를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점과 나의 단점 하나를 아는 것, 그게 훨씬 더 훌륭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적대감을 갖고 증오심을 갖는다는 거, 이게 밥 먹고 눈 뜨면 항상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TV 보면서 뉴스 보면서 뉴스 볼 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 미워하잖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 싫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괜히 그 사람 욕하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비웃고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것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또 자기가 막 그 사람이 너무 좋아, 이뻐, 보기만 해도 그냥 내 마음에 들어. 그 사람이 병원에 암으로 입원했단다. 저걸 어떡하나, 자식 걱정하듯이 해지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편가르기를 통해서 널뛰듯이 뛰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구 비난하고 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할 자격과 권리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가 자식에게도 그렇게 비난하거나 공격할 자격이나 권리를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자식이 부모에게도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내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건, 내 부모가 못 배웠건, 내 부모가 못 가졌건, 그것이 자식으로부터 힐난을 당하거나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을 당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냥 그분은 내 부모일 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자랐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네가 어떤 자식이면 좋겠어. 내가 이루지 못한 걸 그 자식에게서 메꿔보고 만족하려고 하는 거는 망상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존재일 뿐이에요. 그냥 존재일 뿐이에요. 누구에게도 터치받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러죠. 아니 그러면 애가 어쩌고저쩌고 나쁜 짓 하는데 가만두란 말이에요?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과 그 사람의 인생에 감나라, 판나라, 밤나라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먹고 난 뒤에 그 힘을 어디다 쓰느냐. TV 뉴스 보면서 욕하는 데 쓰기 시작해요. 바로 첫 뉴스가. 정치인 나오고 누구 나오고 연예인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은 연예인과 정치인들이 전부 우리가 화풀이 분풀이 대상으로 올라와요. 영월에서 불어오는 이 좋은 공기와 이 좋은 바람을 쏘이면서 뉴스 보면서 그 좋은 공기 산소 확 들이마신 다음에 욕 확 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남을 모르는 사람 욕하면서도 날 합리화하라는 거야. 그런데 적대감이나 우리가 혐오감과 증오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의 그릇된 신념과 편견 때문에 만들어진 생각이라 이걸 독성이라 그래요. 오늘부터는 오늘 저녁부터 이 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저녁부터 뉴스를 보거나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든 뭘 보실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어떻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밀쳐내는지를 점검하세요. 점검하시고 콩알을 옆에다 놓고 까만 콩, 흰 콩 옆에다 놓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검은 콩, 내가 누구 욕했네 검은 콩, 내가 누구 그래도 오늘 칭찬했네 흰 콩, 흰 콩과 검은 콩 주머니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 콩 분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00일간 끝나고 나면 그걸로 콩장 해두세요. 예? 네? 콩장 해두세요. 검은 콩으로 특히 해가지고 다 씹어서 먹어 없애버려야 돼. 내가 하루 일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밑도 끝도 없이 상황과 무슨 관계 없이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를 이유 없이 싫어, 미워, 싫어, 미워, 저 사람 별로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이건 인생에 점검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한을 많이 가지는 과인지 그래서 내가 독성을 많이 정말 그 보톡스에 들어가는 독극물과 같은 그런 독을 많이 몸 안에 만드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테스트하고 점검해야 돼요. 그거를 흰 콩과 검은 콩으로 주머니 만들어 해보세요. 제가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까 톨스토이가 극도의 고통과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면 그것이 나를 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약이 되어서 나를 영혼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탈바꿈시켜준다는 말 했죠. 제가 그런 사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미국에서 있었던 건데 실화예요. 어쩌면 기억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리에서 떠돌아다니던 불황아 14살 먹은 소년이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기가 살 길은 깽단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깽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10살 먹은 남자아이를 소년에게 총을 쏴서 죽이게 돼요. 총을 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담력을 보여주면 내가 이렇게 탁 총
총도 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담력을 보여주면 깽단에서 받아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무고한 아이가 하나 죽게 됐죠. 그러다 보니 소년은 살인범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당연히 유죄가 나왔죠. 재판정을 나가고 있는데 이 엄마가 그 나가는 아이가 여기를 스쳐갈 때에 딱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유 없이 어떤 아이한테 총으로 사살되어 죽었어요. 내 아들이. 눈에 도끼가 서리겠죠. 그리고 저주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도끼와 저주가 서린 눈빛으로 레이저로 쏘면서 그 아이를 쳐다보는 여기를 쫙 걸어나가는 딱 일어나서 그 아이를 마주보면서 얘기합니다. 널 가만두지 않겠어. 도끼와 원한을 가진 말이 콱 나가는 거죠. 널 가만두지 않겠어. 두고 봐. 널 죽여버리고 말 거야. 당연히 그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말이죠.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군들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그 일을 겪었다 해도 사지다리가 벌벌 떨리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소년은 청소년 수감센터에 수감이 됐습니다. 복역을 한 지 반년이 지난 뒤에 이 어머니가 이 복역하고 있는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네, 찾아가서 그 아이를 이제 처음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쳐다보며 6개월 동안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도 도끼가 서려 있는 거죠. 그 상태로 이제 분풀이 분기가 이제 막 화풀이 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원한이 맺혔으니까. 예. 미움으로 6개월을 보낸 거야. 지금 이 안에 막 독소가 그냥 온몸을 다 침투하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 아이에게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몇 마디를 주고받아요. 그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가 불황화로 살아왔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살인을 저지르게 됐던 게 깽단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어서 그리 했는데 말하자면 죽을 죄를 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돼. 그러면서 이 아이가 6개월 동안 여기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아무도 그동안 찾아온 사람이 없고 자기밖에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후로 이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살해한 이 소년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찾아가요. 예, 거기를. 그래서 찾아가서 뭐 일용품 필요한 것도 하나씩 사다 주고 음식을 조금 장만해서 가져가. 이렇게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끔 정기적으로 한 번씩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이 돼서 석방이 다가올 때 석방될 무렵에 그 아이에게 물어요, 이 엄마가. 나가서 뭘 할 거냐고. 그랬더니 저는 돌아갈 것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아무런 희망은 없어요. 또다시 불황화의 삶으로 돌아갈 뿐이죠. 그러니까 17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생각할 때 내 아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이 아이가 나가서 또 어떤 사람에게 또 피해를 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일자리를 알아봐줘요. 예, 나와서 불황화가 되지 않도록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거처지가 전혀 없는 아이니까 거처지가 구해질 때까지 그럼 내 집에 와라.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그 살인범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예, 그래서 자신이 죽인 아이의 집에서 8개월 동안을 같이 지내요. 그리고 이 엄마가 따뜻한 밥을 해줘요. 밥 해주면 밥 먹고 엄마가 알아봐준 일터에 나가요. 그렇게 8달이 됐을 때 엄마가 조용히 아이를 부릅니다. 부르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재판정에서 널 죽이겠다고 했던 말 기억하니? 네, 기억해요. 그래, 그때 말한 대로 나는 너를 이미 죽였다. 내 아들을 죽인 아이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를 나는 원치 않았어. 나는 내 아이를 죽인 사람이 죽기를 바랬다. 고통받으면서 죽기를 바랬다. 그래서 내가 널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선물과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갔지. 그리고 너에게 직업을 구해주었고 내 집에서 살게 했다. 너는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내가 마련한 잠자리에서 잠자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 너만 좋다면 너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래서 그 거리를 떠돌던 살인범은 자신이 죽인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고 완전히 새로 태어나. 이런 걸 관용이라고, 이런 걸 자비라고, 이런 걸 용서라 그래요. 그죠? 독의 마음으로, 독의 마음을 약으로 바꾸는 순간,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고, 이거를 변독위약이다. 법화경에서는 그리 말한 겁니다. 우리는 큰 고통을 받으면 그 큰 고통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 음식 먹듯이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탈바꿈 시킬 수 있고 자기도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의 관용과 용서, 자기 마음의 용광로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원한을 녹인다는 것 정말 쉽지 않죠. 고통을 내려놓는다는 것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원한이 있다면 이번 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도 그걸 다 녹이지 못하고 그냥 눈 감을 수 있어요. 이번 생에 그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관용을 베푼다는 건 내 고통의 기억을 잊어버린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알고 계세요. 내가 입은 고통의 기억을 깡그리 없애버렸다가 아니에요.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뇌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기억이 없겠습니까? 기억은 하고 있어요. 눈 감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억도 하고 있고 눈 감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 이게 바로 보톡스에 들어가는 그 극독한 약의 독약을 빼갖고 일부를 빼서 미인을 만드는 데 쓰는 약으로 쓰는 약 처방인 겁니다. 이게 바로. 쉬운 일은 아니죠. 원결을 푼다는 것. 원한을 푸는 방법, 미움을 푸는 방법. 여러분에게 강하게 응어리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나 강한 것은 풀기가 정말 쉽지 않죠. 이 여성분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실화기 때문에 전 세계 뉴스가 됐던 겁니다. 이게 20, 30년 전에. 그 제가 이 뉴스를 들었을 정도니까요. 제가 이걸 방송에 소개를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불가에서는 이런 분을 뭐라 그러냐? 보현보살이라 그래요. 화엄경에 보현보살이란 말이 나오는데,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말 이름은 실행하고 실천한다는 의미예요. 보현이라는 모습이 있고 보현보살이라는 무슨 모습이 어디에 있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실천하고 실행하는 자를 보현보살이라 그래요. 보현이라고 하는 말은 실행한다, 실천한다, 움직인다 이거거든요.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 실행하고 실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근데 뭐냐? 트레이닝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건 훈련이에요. 독과 약을 동시에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미움과 사랑이 공존할 수밖에 없고, 선한 사람과 미운 사람이 공존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이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는 거예요. 내 부모이지만 원망감도 가고 좋을 때도 있고 고마울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양날의 칼 위에서 다 칼춤을 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을. 그런데 그 칼날 위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마음 먹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너무 큰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너무 큰 괴로움이 내 앞에 닥쳐왔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여기 계시는 여성분이 많은데, 여성분인 여러분이 남편을 마주 보는데 남편을 쳐다보면 막 속이 상한다. 또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보면 뭐 저렇게 바보 같은 여자가 있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럴 때 싫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역시 슬픔과 고통을 짊어진 채 휘청거리며 사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이 말을 하루에 세 번만 읊조리면 이 안에 선량한 마음이 생겨요. 제가 미용고사라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줘요. 불자들은 옴마니 반면 나무아미탑을 뭐든지 염불하면 돼요. 그저 마음에 그런 게 끓어오를 때 용광로, 그 용광로가 나무아미탑이고 용광로가 옴마니 반면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에게 그게 익숙치 않을 때는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요 네 마디만 읍조리세요. I'm sorry, forgive me, thank you, I love you. 요 네 마디. 이건 3000년 전부터 하와이에서 내려오는 정신, 그 다음에 우리의 원한, 원망, 모든 것들을 제로 상태로, 제로섬 게임으로 보내는 정화 기도문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30년간을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효과 보는 분도 많고요. 여기서 주의사항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미워한다는 그 사람을 떠올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한다는 그 사람을 떠올려서 미안해, 용서해, 고마워, 사랑해, 이게 아니라 내가 그를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된 내 감정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키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효과가 있냐? 망상하면서도 효과 있냐? 효과 있다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슈렌 박사가. 이거를 전 세계에 운동으로 퍼뜨리셨던 슈렌 박사가 하와이에 계셨었는데, 미용고사라는 요 네 마디 정화 문구를 갖고 하와이에 그 정신병자가 아주 심한 정신병자들이 있는 그 병원에서 이 네 마디 말로 치료약 하나 안 먹이고 다 고쳤어요. 놀랍죠? 심리적으로 이게 뭐냐? 독소를 빼내는 거거든요. 이 정화 문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워지는 거예요. 몸에 붙어있던 독소가 지우기가 되면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화풀이는 정말 쉽다 했지만 마구제비로 해대는 거 좋은 거 아니죠? 그렇죠? 화풀이 분풀이 아무데나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미용고사로 내 안에서 녹여내세요. 자기 안의 용광로를 가지고 내 안에 바로 변독위약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하나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독성을 녹여라.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만큼의 미량을 뽑아서 내 아이에게 약으로 쓸 수 있는 약으로 쓰시라. 그걸 미용고사로 쓰셔라. 자, 오늘 끝으로 법정 스님의 가을 이야기를 여기 한번 좀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한번 소개하겠어요. 스님의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좀 내용이 길지만 스님의 수필 한 편을 제가 읽어볼게요. 조금 차분해진 마음으로 오던 길을 되돌아볼 때, 푸른 하늘 아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나무들을 바라볼 때, 산다는 게 뭘까 하고 문득 혼자서 중얼거릴 때, 나는 새삼스레 착해지려고 한다. 나뭇잎처럼 우리의 마음도 엷은 우수에 물들어간다. 가을은 그런 계절인 모양이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 대중가요에도, 빤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가사 하나에도 곧잘 티를 모은다.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깊은 밤 등불 아래 등하에서 주소록을 펼쳐들 친구들의 눈매를, 그 음성을 기억해낸다. 가을은 그런 계절인 모양이다. 한낮에는 아무리 의젓하고 뻣뻣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가 기운 다음에는 가랑잎 부르는 소리 하나에, 귀뚜라미 우는 소리 하나에도 마음을 여는 연약한 존재임을 새삼스레 알아차린다. 이 시대, 이 공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연줄로 맺어져 서로가 믿고 기대면서 살아가는 인간임을 알게 된다. 낮동안은 바다 위의 섬처럼 저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우리가 비소의 시각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각에는 같은 대지에 뿌리 박힌 존재임을 비로소 알아차린다. 상공에서 지상을 내려다볼 때 우리들의 현실은 지나간 과거처럼 보인다. 이삭이 염은 논밭은 황홀한 모자이크, 젖줄 같은 강물이 유연한 가락처럼 굽이굽이 흐른다. 구름이 헐벗은 산자락을 안쓰러운 듯 쓰다듬고 있다. 시골마다 도시마다 크고 작은 길로 이어져 있다. 아득한 태고적 우리 조상들이 첫 걸음을 내디디던 바로 그 길을 후손들이 휘적휘적 걸어간다. 그 길을 거쳐 낯선 고장의 소식을 알아오고 그 길목에서 이웃마을 처녀와 총각은 눈이 맞는다. 꽃을 하나로 안고 정다운 벗을 찾아가는 것도 그 길이다. 길은 이렇듯 사람과 사람을 맺어준 탯줄이다. 그 길이 물고 뜯는 싸움의 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사람끼리 흘기고 미워하는 증오의 길이라고도 생각할 수 없다. 뜻이 나와 같지 않대서 짐승처럼 주리를 트는 그런 길이라고는 차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미워하고 싸우기 위해 마주친 원수가 아니라 서로 의지해 사랑하려고 아득한 옛적부터 찾아서 만난 이웃들인 것이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잡힐 듯 하면서도 막막한 물음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태어난 것은 언젠가 한 번은 죽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생자 필멸 회자 정리 그런 것인 줄은 뻔히 알면서도 노상 아쉽고 서운하게 들리는 말이다. 내 차례는 언제 어디서일까 하고 생각하면 순간순간을 아무렇게나 허투루 살고 싶지 않다.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고 싶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을 익혀두고 싶다. 이 다음 세상 어느 길목에선가 우연히 서로 마주칠 때 오 아무 게 아닌가 하고 정답게 손을 마주잡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익혀두고 싶다. 이 가을에 나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해주고 싶다. 단 한 사람이라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가을은 정말 이상한 계절이다. 너무 좋죠? 여기서 중간에 보세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다음 세상, 이 다음 세상 어느 길목에서 우리가 또 마주칠 수 있다 이거예요. 상상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오 영월에서 만났던 그분 아니신가? 오 우리가 영월에 그 영월 문화원에서 봤던 분 아니신가? 그렇죠? 이렇게 우연히 서로 마주칠 때 정답게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익혀두고 싶다. 고운 눈으로 가을은 참으로 이상한 계절이다. 이렇게 숙연해지게 한다. 마음이 따뜻해지게 한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화를 푸는 법, 그리고 또 원한을 맺지 않는 것, 그래서 미용고사 평소에 하셔라. 그 다음에 너무 화가 나게 하는 사람 있을 때 그 사람도 슬픔과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휘청거리며 살아가는 그저 유약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그것을 기도문처럼 주문처럼 외우셔라. 그러다 보면 마음이 한결 내 안에서 가벼워진다. 바깥 세상은 못 바꾼다. 내가 나만을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도구들을 활용하셔라. 여태까지 써왔던 도구 쓰지 마셔라. 도구 바꾸셔라. 항상 쓰던 말 자식에게 같은 말 쓰고 남편에게 했던 말 같은 말 쓰고 시댁 식구한테 같은 말 쓰고가 아니라 같은 말을 썼던 도구를 바꾸셔야 돼요. 이런 도구 저런 도구 이런 말도 써보고 저런 말도 써보고 안 써봤던 방법도 써봐야지. 10년 20년 30년 나이를 50 60 70을 먹어갖고도 30살에 썼던 그 용어를 그대로 쓴다? 이건 우리 손해인 거예요. 그 도구를 바꾸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린 거예요. 이 후라이팬 음식할 적에 모든 도구를 바꿔야 되듯이 옛날에 어머니들이 쓰던 그릇 지금 쓰나요? 다 도구 바꾸셨잖아요. 주방에 그릇은 바꾸는데 왜 내가 사람 상대하는 가까이 사는 사람한테 쓰는 내 말을 바꾸지 않냐는 거예요. 단어를 많이 구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일부터는 그 말 쓰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쓰세요. 그리고 검은콩 흰콩 주머니 만드세요. 뉴스 보면서 내가 누구한테 욕하나. 나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군지. 그러면 자기 그 색깔이 드러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욕먹을 사람인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먹을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한테 욕할 자격이 있나? 내가 저 사람을 욕할 권리가 있나? No, 없어요. 마구제비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언제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